처음에는 진짜 작은 규모로 하려고 했어요. 저 깜짝 공연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얘기하고 놀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팬들이랑 만날 그런 기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진짜 가까이서 좀 진짜 소통하고 싶은 느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뭐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을까? 나의 노래를 들을 때, 나를 볼 때 무슨 표정을 지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정말 작은 데서 하려고 제가 직접 막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수민이라는 친구가 제가 제 콘서트 하기 한 두 달 전쯤에 언더스테이지에서 했어요. 똑같이 DJ 소스케 오빠의 그 크리에이션 공연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게스트로 가서 한 무대 서고 현장도 보고 하니까 내가 이제 저기에 무대에 서 있을 게 상상이 되면서 이거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제 그때 확 확신이 들어서 그때 바로 다음 날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다가. 먼저 정해진 건 당연히 우리 워크맨십 밴드 저희 세션이었고 왜냐면 워낙 또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저랑도 또 AMG랑도 워낙 많은 공연을 해보셔서 제가 콘서트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가 공연하기 거의 한 달 반 전이었나? 그 정도로 정말 생각보다 빠듯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많은 곡들을 다 준비할 수 있는 팀은 역시나 이제 저랑 같이 계속 했던 팀이니까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정해졌던 거는 워크맨십 밴드. 그런 다음에 이제 합주, 네, 총 4회의 합주를 진행을 했고 첫 번째 합주 때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일 났는데? 웃긴 게 콘서트라는 게 제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합주 때처럼 편하게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막 생각할 것도 많고 뭔가 굉장히 이제 불편한 복장과 불편한 그런 세팅에서 최대한 잘 불러야 되는 건데 너무 막 노래도 못하는 것 같고 막 한 번 쭉 돌리고 나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역시.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합주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합주할 때, 마지막 합주 때 진짜 이제 목이 약을 먹고 목이 좀 가라앉을라 싶으니까는 기침 감기가 올라와서 약을 먹어도 안 듣고 콘서트 전날에 집에서 제가 너무 아프고 열이 나서 이렇게 알아 누웠어요. 다음날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일단 쉬자. 내일 진짜 무사히 제발 무사히 할 수 있기를.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기침은 여전히 나고 목도 너무 부어있고 막 뭐 삼키지도 못하고 아프니까 그래서 당일날도 진짜 너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리허설 때 노래를 불러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노래 부르는데 지장이 그래도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막 이렇게 막 쉬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정말. 게스트들이 있었어요. 조지, 엘로, 그리고 로꼬, 그리고 당일날 갑자기 급 등장하게 된 원제까지. 그래서 이들의 순서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선 가장 저의 콘서트와 조금은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런 사람이 로꼬였기 때문에 로꼬를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조지 엘로랑 같이 하는 노래들은 엄청 잔잔한 노래들이어서 초반부에 좀 일찍부터 등장을 시켰어요.
올라갔을 때 내 예상이랑 좀 뭔가 다른 분위기면 어쩌지? 혹은 내가 갑자기 확 긴장해버려서 얼어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라갔는데 그냥 너무 막 감격적이고 기분이 너무 좋고 이러기만 하고 제가 걱정했던 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순간순간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진행되는 걸 보고 이번 콘서트 좋았다. 성공했다. Always smiling by your side. We don't care about anything. "아니야, 안 오시면 어떡하지? 괜히 막 그러면 주눅 들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매진이 될 줄 전혀 몰라서 7시에 오픈한다고 이제 AMG 그 오피셜 SNS 계정에 그 게시물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제 예매가 오픈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거 올라오고 나도 이제 올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톡방에서 매진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이게 웬일? 정말 감사합니다.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이벤트고 처음이니까 그럼 처음이라는 거는 그 다음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앞으로 생길 거라는 뜻이고 그래서 저도 이번 첫 단독 콘서트가 저한테 주는 의미가 너무 커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사실 제 스스로도 되게 여운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다음날까지도 다 남았어요.